정부가 구제역과 AI 등 매년 반복되는 국가 재난형 가축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R&D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바이오 특별위원회를 열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 그리고 사후 관리 등 4대 중점 분야를 설정해 분야별 세부 추진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에서는 인간 배아의 연구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어온 생명윤리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간 생명과학 연구개발 정책의 큰 틀이 될 바이오 경제혁신전략 2025를 이달 안에 심의 확정할 계획입니다.